만부수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찔다 찔다 그 다음에 앞에 일곱 가지 항상 함께하는 게 있죠. 그 파싸 메다나 삼냐 쯔에따나 데카갔다 지띵드리아 마나시카라 파사 메다나 산냐 제타나 에카카타 지윗딘드리야 마나시카라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비타카 위짜라 니모카 위리야 빛이 찬다 여기서 이제 불순한 마음에서 항상 함께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모하, 아이리카, 아노타파, 오타짜. 모하, 아이리카, 아노타파, 오타짜. 모하, 아이리카, 아노타파, 오타짜.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건 이제 때때로, 요건 이제, 로바디디 마나. 로바디디 마나. 도사, 이사, 마차리아, 쿠쿠짜. 도사, 이사, 마차리아, 쿠쿠짜. 디나, 미따, 미치키짜. 디나, 미따, 미치키짜.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요거 이제. 그, 불순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이제, 일어나는, 같이 일어나는 마음도 수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요 불순한 마음. 우리가 요 14가지 마음 모습. 저 사전에서 저 스펠이 좀 틀렸습니다. DT가 들어가야 되죠. DITTHI. T가 이제 T 아래 점이 있는 T야. 이건 이렇게 혀를 이렇게 말아서 우리가 영어에서 R 발음을 하듯이 혀를 이렇게 말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T가 아니고 T가 아니고 퇴. 그러니까 이렇게 혀를 이렇게 딱 말아서 해요. 권선을 주면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저게 스펠이 나오고 아마 그 다음에 빌라덤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불순한 마음이 나면 항상 함께 하는 게 일단은 무지가 함께 하는 거죠. 어디서든 마음에는 뿌리가 어디서든 마음의 뿌리는 불순한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든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제 불순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 항상 함께 하고 이 또 불순한 마음이랄 때 또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 불안함.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나쁜 짓을 하면 불안해지잖아요. 그 불안함 이거는 이제 덜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덜뜸이 항상 동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심과 수치심이 없다는 거죠. 양심과 수치심이 없다. 예, 좀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나머지 요거는 이제 네 가지 모하, 에리카, 아름답고, 어떻잖아, 이거는 모든 불순한 마음에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탐욕군이 있어요. 탐욕그룹이 있고, 성냄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불순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탐진치가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탐욕을 뿌리로 하는 게 있고, 성냄을 근본은, 성냄에서 파생된 건데다, 이 말입니다. 뿌리로 한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탐욕으로 파생된 거는 이제 로바디디마나 탐욕, 사견, 자만 이 세 가지고 성냄을 뿌리로 해서 나오는 건 성냄, 로바, 아니 참 도사, 이사, 마차리오, 부쿠짜 이게 이제 성냄, 진투, 인색, 구애 요 네 가지가 되고 세태의 헌침은 탐욕과 성냄에 같이 걸리는 겁니다. 탐욕에도 걸리고 성냄에도 걸리고
그리고 이 심은 어리석음의 뿌리를 둔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구체적으로 먼저 이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의심이 생기겠어요? 어리석고 지혜도 없으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의심이라는 게 과연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제 이렇게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리석음의 뿌리를 둔 마음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이따 확인하고 우선에 이제 탐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탐욕하고 찬다, 로바하고 찬다는 다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려고 하는 것에 집착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본질은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 딱 달라붙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건 특징이 뭐냐? 건건이처럼 대상에 움켜진다. 대상은 움켜진다. 우리 어릴 때는 보면 그 이제 그 긴 막대기에다가 그 거미줄 이렇게 둘둘둘둘 감아서 그걸로 가지고 뭐 잠자리도 잡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건건한 뭔가를 이렇게 되면 대상이 딱 달라붙어 떨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탐욕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입니다. 집착. 딱 달라붙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게 특징이죠. 그럼 이걸 이제 비유로 보면 저게 저렇게 달궈진 냄비에 놓인 고기처럼 달라붙는 게 역할이에요. 우리 옛날에 양은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가 얇은 고기 딱 따놓으면 어때요? 착 달라붙어 갖고 완전 타버리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막 심리 상태를 탐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 딱 붙들고 못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거죠. 그게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보통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서 달콤함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중에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이제 탐욕이 일어나는 주된 면입니다. 탐욕의 특징, 탐욕하고 그 성냄하고는 서로 정반대의 성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딱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라면 성냄은 뭐예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죠. 대상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탐정은 딱 달라붙어갖고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일어날 때 절대 성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심리 상태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로바하고 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따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바와 도사는 서로 완전 정반대지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또 뭐가 일어나냐면 도사가 일어납니다. 성내. 이건 뭐냐? 불만족이죠. 불만족. 그리고 또 성냄이 있으면 내가 우리가 보통 이제 힘들고 괴로울 때 뭘 가지고 우리가 극복을 하려고 합니까? 보통 이제 뭐 노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풀려고 하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괴로움을 버리고자 하는 가해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가래, 욕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성냄의 원인이 되고 성냄은 탐욕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지만 마치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교조전기처럼 우리 교조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 탐욕과 성냄, 탐욕이 있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성냄이 일어날 수 성냄이 나면 또 탐욕이 발생하고 이렇게 계속 교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욕심은 화는 많은데 욕심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욕심이 없으면 성냄이 사라집니다. 만족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욕심이 없는, 성냄이 없는데 욕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성냄은 감각적 욕망하고 동치라고 보면 돼요. 감각적 욕망과 동일한,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성냄도 있고 성냄이 있으면 반드시 감각적 욕망도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욕망은 좀 차원이 다른데요. 존재에 대한 욕망은 이제 아란히 내가 사라지는 건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불안과 아나함이 되면 둘 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단지 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때로는 이제 플러스로 나타나고 때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탐욕은, 그래서 이제 탐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탐욕 자체의 특징은 아닌데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면 불만족. 이게 뭐예요? 불만족은 성내와 동치입니다. 이 불만족이 느낌 중에서, 우리가 느낌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느낌 중에서 불만족의 느낌과 함께하는 마음은 또 성냄밖에 없어요. 성냄하고 불만족이라고 하면 동치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냄이 있으면 반드시 불만족의 느낌이 함께합니다. 또 불만족의 느낌이 있다는 것은 성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냄이 있다 한 말이죠. 탐욕은 뭐 어떤 느낌하고 함께합니까? 일단은 즐거운 느낌이겠죠. 그리고 평온한 느낌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느낌 중에서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과 평온한 느낌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을 유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 아시겠지만 한 개를 얻은 돈 몇 개를 얻게 생각합니까? 만족을 못한다. 만족을. 항상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더 강한 걸 요구하게 되는 게 탐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될 수, 만족을 못한다. 만족할 줄 모른다. 탐욕이 크면 클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욕 지족하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적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이라는 데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집착과 불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계속 하나를 얻은 둘, 둘을 얻은 셋.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건 이제 법공인가 어디 보면은, 인간의 탐욕은 하늘에서 황금비가 떨어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은 뭐,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길 원하겠죠. 더 많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탐욕인데. 또 이 탐욕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견해, 자기가 가진 견해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검증되지 않은 견해로 가게 되면 사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견은 탐욕의 그 파생된 번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고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도 안 됐다, 확인도 안 된 것인데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냥 고집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사견이다. 그래서 이 사견이 생기는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좀 뭐라고 되어있어요? 성스러운 제자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건 왜냐하면 사견의 반대는 뭡니까? 정견이죠, 그죠?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면서 처음으로 설해진 부분입니다. 사성제, 연기의 정견이거든요. 그게 대한 이해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정견을 스스로 갖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깨닫는 것은 부다, 부처님이나 벽집을 둘두 존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데는 종기경의 주석서에 보면 벽집을 되려면 이 아성직업 10만 대급을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부다가 되기 위해서 아성직업 10만 대급을 닦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스스로 이런 정견을 갖춘다는 것은 거의
장구한 세력이 됩니다. 이건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정견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스러운 제자를 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으로서 만날 수도 있고 분명히 법을 듣거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수다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법문을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선종이 중심이 되면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이런 거에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데 이 정견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견이 갖추어지는 마지막일까라는 경전에 보면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그 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일까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정견이 생기는 다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계율이에요. 계율. 계를 잘 지키다 보면 이제 정견이 생긴다. 그다음 배움과 토론입니다. 학습이죠, 학습.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법담을 나누는 게 정견이 생기는 조건 두 중에 들어갑니다. 배운다는 거, 첫째는 배워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담을 나누는 거. 그리고 이제 사마타 위빠사나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이제 정견이 생기는 조건 다섯 가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견은 마치 네? 다섯 가지가 계율, 배움, 토론, 사마타, 위빠사나. 거기서 토론이란 말은 이제 우리 절지반 이야기로 하면 법담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견은 지금 이 크반에 물이 담겨있으면 다른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바른 이야기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견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셨죠.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사견이 있는 사람은 참 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탐욕이 자기 자신한테 간 거 아니에요? 나라는 그 오원에 대한 집착, 이런 걸로 가면, 그게 자만이 됩니다. 그니까, 내가, 나라는 그 개념, 나라는 것에 집착이 되면 자만이 되는 거죠. 내가 잘났다. 또는 내가 잘났다에 반대는 내가 못났다는 거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만이고. 또 이제 내가 강한 사람은 허용을 나타나 계속해서 보면 이제 괜히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로 자기 잘난 걸 표시하고 이렇게 다 허영이거든. 명품을 들고 다니고 좋은 집, 뭐 좋은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이렇게 다 허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오만하고 금방지죠. 그리고 이 자만에는 자만은 이제 열등감도 자만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이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에 들어가고 남하고 동등하다 또는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는 다 자만이에요. 이것도 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승립 안 하는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잘났다, 동등하다, 못났다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은 그룹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 유학 안 간 교수들이라고 해요. 열등감이 가장 센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정도 되면 뭐 그래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유학 안 간 이런 데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다고 조사해, 맨날 조사해. 그런 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강합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보면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열등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열등감과 이제 잘난 것,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나 그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래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등감도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탐욕과 사견과 자만 이 세 가지는
탐욕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해태 혼침이 있냐 없냐, 이제 해태 혼침이 여기에 결합될 수도 있고 결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해태 혼침은 뭐와 관계냐면 자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와 관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망설임 없이 행하느냐 또는 뭔가 이런 망설임 갖고 행하느냐 이 차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뭔가 즐길 게 있는데 아 이거 즐기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좀 망설이다 행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합니다 행하는 거 즉시 딱 반응을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행할 때는 해태 홍침이 없는데 망설임이 동반, 망설임이 있을 때는 해태 홍침이 있다는 게으름이 동반된다, 그렇죠? 그래서 탐욕에도 탐욕과 성냄에 똑같이 이제 해태 홍침이 결합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망설임이 있냐 없냐 또는 자극을 받았네, 이제 우리가 여기 아비다마에서는 상카리카라고 합니다. 상카리카, 그러니까 자극이 있냐 자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떤 걸 이제 놀러 가는데 옆에 친구가 계속 놀러 가자 해서 놀러 가는 거하고 자기가 그냥 즉각 망설임 없이 놀러 가는 이 차이예요. 망설임 없이 행하는 것은 해태 홍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망설임이 이제 어떤 누구와의 거주라든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망설임이 있다,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극 받은 마음에는 해태 홍침이 함께요. 이거는 이제 탐욕도 그렇고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거의 반대가 성냄인데 이거는 대해서 특징이 잔인한 것에 있다 했네요. 잔인하다. 화가 나면 상대를 배려하거나 자비심이 없고 잔인해진다. 그리고 성냄은 이제 마치 독을 마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퍼져서 점점 커져서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냄의 특징은 이제 잔인한 건데 이 성냄은 싫어하는 거라서 대상 항상 이 성냄은 구분하기가 어떤 면에서 좀 쉽습니다. 왜? 성냄은 항상 느낌이 단일한 느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육체적 즐거움, 괴로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즐거움과 정신적인 괴로움, 평온 이렇게 다섯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적인 괴로움은 다 성냄에 들어갑니다. 정신적인 불만족이라는 거죠. 빨리어로는 도마나사, 도마나사라고 이야기하죠. 도마나사.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불만족이 있으면 그건 성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꼭, 여기서 좀 알아야 돼. 옛날에 이제 욕심, 집착,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막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바의 의미는 그냥 대상에 대해서 아주 미세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다 탐욕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것도 미세한 형태지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먹어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먹어. 아까 말했듯이 포기가 잘 안 되고, 그게 자꾸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탐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거, 어디 뭐 좋다는데, 그것도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도 탐욕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런 좋은 경치를 보고 막 그걸 즐기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탐욕에 해당. 그래서 가장 미세한 탐욕의 형태가 다섯 감각 대상에 대한 가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옷을 입었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감촉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미세한 형태지만 다 탐욕이 들어갑니다. 좀 거친 형태는 오욕락,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욕, 칠정,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 미세하지만 다섯 감각 대상에 대한 이런 가래, 이것도 역시 탐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어감을 듣고 싶고 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가래입니다. 탐욕의 한 형태니까요. 좋은 냄새를 맡고 싶고 좋은 맛을 즐기고 싶고 또 좋은 감촉을 경험하고 싶고 이런 것도 다 탐욕의 한 형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뭐 2년 되면 하고 2년 안 되면 안 돼 안 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면 그건 탐욕의 형태는 아닌데 거기에 뭔가 끄달리는 게 있으면 그건 다 탐욕의 형태다 이거예요. 그럼 성냄도 우리가 보통 화내고 이런 것만 성냄으로 이해하는데 성냄에도 종류가 너무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탐욕도
아주 미세한 것부터 정말 강한 폭력까지 취사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에 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이 말이에요. 감정의 스펙트럼이. 성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밤에 가다가 뭐 무서운 걸 봤어요. 그건 뭐에 해당할까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걸 이건 이제 이런 법의 관점에서 한번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막 무서운 걸 봤어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불만족이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불만족이잖아요. 이런 것도 불교적으로 봤어요. 성령이. 선생님들이 뭔가 남들이 아픈 걸 보고 막 슬퍼서 우울해. 그건 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는 것. 그것도 성령입니다. 슬픔, 비탄, 탄식, 절망. 뭐 이런 거 다 성냄의 형태입니다. 성냄 불교적으로 봤을 때 이 아비담마적으로 이제 이 법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게 성냄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또 날이 더워요. 아 짜증 난다. 더워서 너무 짜증 난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성냄이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성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누굴 봤는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참 마음에 안 든다. 짜증난다. 불만족이 생기죠. 그런 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성냄과 탐욕이 안 일어나는 때가 많겠느냐 이거예요. 생각보다 이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대개 그런 미세한 부분을 잘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생활 전반에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선한 마음을 불선한 걸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불선한 줄 모르면 절대 버릴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 적을, 적으로 봐야 돼. 적을 악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그냥 날이 더워서 짜증내거나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를 어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불선한 형태의 마음이다 또는 번뇌가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뭐 되게 자연스러운 하나 인간의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냄이 남의 성공을 보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질투가 됩니다. 남의 성공을 싫어한다. 이건 질투죠. 그러니까 남이 성공한 것을 싫어한다.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남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인색은 뭐겠어요? 내가 성공한 걸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성공을 해서 돈이 한 100억 좀 있는데, 그건 한, 뭐, 10억 정도라도, 이제, 다른 사람이어서 좀 베풀으면, 그 인색하지 않은 건데, 그걸 꼭 지고, 절대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인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수행자들이, 보통 외로들은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제, 힘들어서 배운 것을 절대 남에게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듯 하면서 안 가르쳐 주면서 이상 곁에 있게 만드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땠어요? 자기, 당신 손에 지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 손에 내 주먹에는 쥐고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그런 옛날에 인도 문화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았다 그래요. 외도들이 자기가 진짜 이제 일종 이건 절대 이제 안 가르쳐주는 그런 게 하나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게 없었다. 인색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인색.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3대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걸 절대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과거에 했던 악행이나 또는 행하지 않았던 선행을 돌이켜서 아, 저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고 속을 태우는 이런 것을 우리가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선행을 하지 않았거나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이런 건 후회를 안 합니다. 그건 단순한 그냥 성냄이에요. 성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고 나서
그 무엇이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후회라기보다 그거 왜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후회라 하진 않습니다. 후회라는 건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거라는 거, 또는 불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애태우는 게 후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의가 정확히 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뭐예요?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건 싫어하는 도사예요. 단순한 성령이 되고요. 그런 건 후회라고 보지 않는다. 마음 구수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묘한 개념인데, 후회라는 것은 항상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또는 불선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경우 이 두 가지를 이제 후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타날 때는 이웃침으로 나타나는 것도 안달 없다 하는 것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냄은 네 가지, 성냄 그룹은 네 가지 있어요. 성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대상을 싫어하는 건 성냄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성냄에 대해서 이제 성냄이란 이 싫어하는 공으로 가면은 뭐가 돼요? 자기 성공을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인생이죠. 남이 성공한 걸 싫어하는, 사촌이 논산 배합하는 거, 이게 이제 질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행위를 안 했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애태우는 거는 이제 후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서 탐욕과 성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몇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행상의 부분인데, 그럼 뭐 차차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심. 이거는 말 그대로 의심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망설이고 흔들리고 이런 거 결정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밑부리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대요. 의심은 의심하고 앞에서 했던 이제 그 마음구수 중에 결정이라는 게 있었죠. 아디모카, 그죠? 이 두 가지는 반대의 마음구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디모카, 의심이 있을 때 아디모카라고 하는 결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설명을 해요. 주로 이제 이 의심은 뭐냐 하면 불법성 상고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법에 대한 의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나는 사실 이 강박증 욕망이 너무 행복한데 부처님은 이걸 뭐 장애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불순한 마음이다. 진짜 그럴까? 내가 보기엔 이거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이거는 멀리 내다보면 분명히 이게 이제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 수행의 큰 장애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자기 수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실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나, 대하고 싶은데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의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심이 있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물에다가 흙탕물이 된 것 같다는 거죠. 이 맑은 물이 흙탕물이 된 거죠. 여기에 뭐가 비치겠어요? 아무도 안 비치겠죠. 그렇죠? 여기 지혜가 생길 수가 없다면 의심이 있으면, 일단 의심이 있으면 노력이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의심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해태호침은 정신적인 게으름이다. 이 해태호침도 거의 같이 싸우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이거는 좀 이렇게, 해태는, 뭐, 해태하고 호침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해태호침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적인 게으름,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침에 빠진다 이 말할 때 졸음 상태로 보통 나타나는 이야기하죠. 이 정신적으로 이제 게으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흐리멍텅하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해태호침이 분명히 불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이제 장애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다. 근데 가끔 선바에서 뭐 어떤 스님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바에서 자는 것도 공부다. 근데 그런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런 이제 자는 것이 자는 것도 우리가 이제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탐욕을 일으키는 거랑 성냄을 일으키는 거랑 똑같이 장애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불순한 마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일단 이 혜택혼침이 많은 사람은 지혜의 종자가 없어집니다. 지혜가 안 생겨요. 멍한 상태를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게을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멍한 상태에서 어떻게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기겠어요. 이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챙김, 이건 또렷또렷함을 얘기하거든요. 정신적으로 바짝 깨어있어야 되지 이렇게 멍한 상태를 하고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혜택혼침이 많은 중생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생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자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어떻게 그 멍하게 잠만 자다 보면 뭐 저 뱀이나 곰처럼 그런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렷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새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새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부지런한 사람이 다 성공을 하죠. 특히 그러고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빨리 움직이는 건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그런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태혼침 이거는 극복해야 될 장애 없어지 이거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14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4가지 신과신 이 마음 부수는 이 중에 한 가지만 못해지더라도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보기에 그 마음의 요 14가지 심소 중에 하나만 결합을 해도 그 마음은 불순한 마음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 결합을 해도 불순한 마음이 됩니다. 요 혜택혼침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몸의 이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그 우리 이제 할아버지 선생님, 그 성철 선생님이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몸의 이전이라는 게. 근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자한테도 되게 이제 그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오용락 중에 하나도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기 경전에서 볼 때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피로해서 오는 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는 잠이 있죠. 그죠? 이런 잠은 자야 됩니다. 이걸 안 자면 병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체력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봐서 자기에게 적정한 시간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혜택혼침 때문에 오는 잠이 있어요. 혜택혼침 때문에. 우리가 혜택혼침이 많아지면 이거는 몸이 피로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면서 그 잠을 즐기는 거에 해당하거든요. 그 멍한 상태에서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우리 술을 먹어도 약간 이런 상태에 빠지거든요. 멍한 상태. 그런 거 또는 담배 이런 거 먹으면 약간 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것이 또 우리 정신을 흐릿하게 하면서 졸음이 오게 하는데, 이런 잠은 자서 이익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혜택혼침으로 인한 잠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자다가 뭐 잠이 오면 밖에 나가서 포행을 한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뭐 길을 잡고 이런 거 땡겨준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잠을 깨야 돼요. 그거는. 거기서는 이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인해서 오는 잠 같은 경우는 자줘야 된다. 그러니까 잠을 자야 피로가 회복되고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행태원 침례로 인한 잠은 그 극복을 해야 돼. 결으로 오는 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이 해태홍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태홍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해태홍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라한이 되어야 사라져요. 그러니까 불안까지 안 사라집니다. 이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라한의 특징이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그러니까 뭐 요즘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잠자기 전에도 똘똘하고 잠에서 깨자마자 정신이 똘똘하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하다 눈을 딱 떠자마자 정신이 딱 돌아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잠자기 전부터 수행을 이제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잠을 자고 나서 깨자마자 바로 내 몸과 마음이 알아차려진다거나 또는 화두를 던 사람 같으면 화두가 들린다거나 이렇게 수행이 바로 이제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차려지는 이런 것이 이제 되게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 그게 이제 해태홍침이 많나 안 많나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해태홍침이 많은 사람은 깨어나도 뭐 멍하니 잠 깨는데 막 한 30분 좀 걸리고 뭐 한참 걸리는 이런 거는 해태홍침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해태홍침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탐욕과 성냄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데 탐욕 성냄이 자극을 받았느냐 자극을 받지 않았느냐하고 관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불선한 마음은 이 14가지 신과 신소로 되어 있습니다. 탐욕 그룹, 성냄 그룹, 어리석음 그룹, 이렇게 한 3가지 그룹이 되어 있고, 어리석음은, 비유를 하자면, 어리석음은 우리가 잡초에서 뿌리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이 잡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잡초가 이렇게 겉으로 떠나는데, 우리가 이 풀잎만, 잡초 풀잎만 뜯어갖고 하면 그게 어때요? 비만 한번 오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 어리석음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어리석음이 반대가 뭐예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모화가 어리석음인데 아모화 그러면 어리석음 없다. 이거는 지혜를 반야 같은 말이 아모화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로서 이 어리석음을 완전히 뿌리채 타파해야 잘라내야 이제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불선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탐욕은 뭐예요? 탐욕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그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잖아요. 그죠? 성냄도 탐욕은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는 거고 성냄은 싫어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작용한 우리나라에서 뭐 좋아하는 병견이 됩니다. 치우친 견해,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하나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 불선한 마음의 특징은 항상 어리석음이 바탕을 하는 거고, 그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한 덜덜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오는 행복은 행복이라 해도 덜덜 행복, 불안한 행복, 뭔가 사라질까 봐 그렇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뭔가 안정감이 없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제 되게 감각적으로 뭐 세속적으로 좋은 일은 막 좋은 일이 오면 오히려 불안하잖아요. 이게 사라질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14가지 심소는 스님들 마음에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열반에 있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중에 선도 없고 뭐 선도 버리고 불선도 버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거는 한참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라한이 되면 저절로 이제 선도 불선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 선을 버리고 불선을 버린다면은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불선한 마음들이 버려지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행, 불교의 수행의 정의는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진치가 버려지는 그 만큼 수행이 나아가는 거지. 역으로 이야기하면 탐진치가 많다는 것까지 수행이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뭐 신비한 경우를 해도 그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 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삿다 삿디 힐이 없다빠 아로바 아로사 따따라마다 삿다 별로 많이 외워놨는데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발음하는 거 보면 삿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삿다 삿디 힐이 없다빠 아로바 아로사 따따라마다 삿다 까야 짓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까야는 마음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보수 이제 짓다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까야 짓다 아사띠 나후다 무두다 까마냐다 바구냐다 우주까다 아사띠 나후다 무두다 까마냐다 바구냐다 우주까다 아사띠 나후다 무두다 까마냐다 아내분은 제가 시험을 치는 수준이세요. 다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반자 아루나 무디타 반자 아루나 무디타 삼마 왔자 삼마 가난다 삼마 갔지마 삼마 왔자 삼마 가난다 삼마 갔지마 오히려 선한 마음은 때때로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거의 이거는 선한 마음은 공통인 게 19가지나 돼요. 이 19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선한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마음, 선한 마음, 이거는 밖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개념하고 틀리다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19가지의 마음 부수가 우리 마음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걸 선하다는 게 한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은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있는 게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삿다 삿디 힐이 없다빠 아로바 아로사 따따라마다 따따 요 지금 7가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까야 찢다 빠삭띠 라웃다 무두다 까마냐다 빠구냐다 우주까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빠삭띠 라웃다 무두다 까마냐다 빠구냐다 우주까다 여기는 무두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함께 기뻐하면 무디따입니다. 헷갈리게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빤냐 까루나 무디따 삼마 왔자 삼마 까만따 삼마 아찌와 다시 해보세요. 빤냐 까루나 무디따 삼마 왔자 삼마 까만따 삼마 아찌와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은 마음 무슨 이제 선하다기보다 아름다운 마음 무수 이거 왜 그런지 이해했죠, 그죠? 이건 이제 아라한에게도 일어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라한은 작용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건 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음은 19가지가 공통된 거고 나머지 6가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5가지죠. 25가지 신소. 그래서 우리가 신소가 총 몇 가지예요? 52가지죠. 그 중에 이제 다른 것과 함께한 자기 색깔이 없는 게 몇 가지입니까? 13가지죠. 7가지, 6가지죠. 그 다음에 자기 색깔이 불선한 거. 이건 이 마음은 일어난 이 마음 수만 결합되면 무조건 불선한 마음이 되는 거. 14가지. 14가지죠. 4가지, 10가지 이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몇 가지입니까? 25가지, 19가지, 6가지.
자, 이건 13, 14, 15 이렇게 외워보면 됩니다. 13, 14, 15가 아니라 25죠. 그죠? 자, 이 순서대로 이렇게. 특히 이 불선한 마음은 스님들이 잘 아셔야 이 불선한 마음이 스님들 마음에서 만약 일어나는 걸 발견하면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선한 심소가. 자기가 합니다. 수행을 하면은 이제 정신이 혼침이 없는 마음한테는 이제 그 뭐야 자기가 이제 만약 전날 잠을 못 잤다거나 뭐 그렇게 잠을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가 쌓인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보통 육체적 피로 때문에 오는 게 주로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제 잠도 푹 자고 했는데 졸음이 오고 이런 거는 거의, 그거는 이제, 헬스하고 때문에 이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앉아서는 잠을 안 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행렬하고 잠이 오면, 만약에 이제 이게 전날 내가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서 잠이 오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차라리 누워서 자는 게 좋아요. 앉아서 자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내가, 자기가 그러고 잠을 자야 될 시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 정도 시간을 자면 내가 몸에 별로 무리가 없다는 그 시간을 스스로 파악해야 돼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한 6시간이나 5시간 나 이 정도 자면 괜찮다. 그러면은 하루에 딱 그 정도 자고 그 나머지 시간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 오면 웬만하면 졸음을 깨려고 해요. 근데 육체적인 피로가 심한 경우는 아무리 깨려도 잘 안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뭐 한 10분이나 잠깐 이렇게 자고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 아라한의 경지에서 잠을 깬 자기 전에 깬 후에도 또렷한 걸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화두 선언할 때 그 어메이련만 있는 게 아니라 몸중이라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아라한의 경지와 맞는 것 같은데. 그 몸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아라한이 되면 몽중도 달라져요. 꿈이 없어져요. 속 있는 대로 보면 아라한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또 달라진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 입을 벌리고 있지 않아요. 치아가 보일 정도밖에 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한의 마음 중에 미소 짓게 하는 마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이빨이 보이는 정도의 미소 정도만 짓지, 하! 이렇게 웃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님들 아라한 이거라. 그리고 또 저 뭐야 깊은 그 아라한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야 성교 그러니까 성생활을 절대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이제 경전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성생활 할 수는 없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비구니 스님 중에 되게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가능해도 절대로 이제 의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아까 스님이 아마 질문한 의도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초기 불교의 그 이제 주석서 같은 데 보면 아라한이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과 마음 상태가 같은 마음 상태.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잘 때 마음 상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음가 상태라고 나오거든요. 그 마음가 상태에서 잠을 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건 아라한인데도 이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잠자기 직전과 잠시 깨어난 직후에 해태움침이 당한 순간도 없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숙면 때 공부를 한다 이거는 숙면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 상태하고 전혀 다른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다시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수행을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거기서 깨어난 상태와 깨어나기 직전, 들어가기 직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초기 불교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에는 게, 뭐, 잠을 잘 때 자고 안 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니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외도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낮에 여러분에게 옆으로 주무신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몇 개 붙여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잠깐 주무시면서 사리불 존재한테 이제 법문하라고 뭐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당신은 이제 붓다가 됐는데 왜 낮에 낮잠을 잤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외도가.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때, 그거는 잠을 자고 안 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번뇌가 있냐 없냐,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 잠을 자도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외형적인 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잠을 자고 안 자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그 경전이나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데서 보면, 잠을 적게 자라고 하거나, 뭐, 잠을 줄여서 뭐 공부를 하고, 잠을 극복해야 된다고, 뭐 이런 쪽은 별로 강조가 없어요. 오히려 균형을 많이 이야기하죠. 오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근. 그리고 뭐, 칠각지, 이런 거. 거기에도 보면 다 균형이거든요, 균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심과, 아니, 노력과 정진과 이 평온, 아니, 평온이 아니라 이제 선정, 고요함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게 깨지기 때문에 상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상기를 가지고 외적인 현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수행에서 바란스가 깨지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 이제 쉬는 것은 자기 정신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그만한 게 안 되는데, 억지로 막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은 그게 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하면 절대 상기가 안 나요. 근데 무리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래서 그 오매 일어난 말 자체가 좀 실제 초기 경전에는 오매 일어난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오메이저란 말은 조사오롱인가 그게 하고 대승경전 중에 어디 한 군데 정도인가 그런 말이 나온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는 그런 잠잘 때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되는지 잠을 자고 안 자고 뭐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선생님들 좀 더 고민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 좀 그렇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아까 제 평신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그, 치가 어리석으면 잡초의 뿌리라고 하셨고, 그걸 또, 여기 스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반드시들의 때 어리석음에 모화가 있고, 어리석음 그룹의 태운심 의심에서 그룹이 있거든요. 이렇게 탐진치 삼 중독으로 우리가 대승국에서 말하는 이렇게 나눠지는가 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명이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어리석음하고 무명 같은 말입니다. 모호하고 어리석음 이제 무명 아위자거든요. 위자는 이제 명 밝다 지혜 이런 뜻이고 아위자는 이제 무명이라는 뜻인데 이 무명은 어리석음하고 동치라고 보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무명 이거는 뭐냐 하면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게 이제 이 세상이 무상하고 그 사성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 세상이 무상고 무하다는 뜻이거든요. 실체가 없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명의 일종의 무명이죠. 내가 있다는 그 견해에 집착을 하면 그건 사견인데 그냥 나라는 것을 내가 온으로 보지 않고 나로 보는 거 이런 건 이제 잘못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건 잘못 이해한 이런 건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탐욕과 성냄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일종의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을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죠? 내가 집착을 하니까 또 내가 영원히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낫고 싶고 막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그 뿌리가 바로 이제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제 12연계에서도 보면 제일 이제 근원적인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무명이 제일 그 근원적인 구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경전에도 보면 이제 이 어리석음이 그 모든 번뇌의 뿌리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응구를 주로 하는데, 그죠? 탐욕이 일어나면 그걸 막 안 일어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는 그건 참는 거지, 수행하고는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약간 이제 또 상황만 바뀌면 또 다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선방에서 뭐 이제 결제 때는 공부가 잘 되다가 이 3분 밖을 나오면 막 깨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는 거기 통제된 그 공간 속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이해해서 그걸 놓았다기보다 눌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좀. 그런데 이제 어리석음의 본질을 이해를 하게 되면 놓지 말라고 해도 놓아집니다. 예를 들면 담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끊어져. 담배는 좋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근데 담배가 좀 피우니까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끊어져 하는 건 참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는 담배는 좋은 거야. 근데 이걸 억지로 이제 참고 있는 거죠. 이러면 건강만 좋아지면 바로 다시 핍니다. 이건 사실 다시 필라고 하거든요.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시 잘 피기 위해서 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담배나 흡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흡연이 정말 위험하고 흡연으로서 발생하는 뭐 병이 얼마나 많고 흡연했을 때 내 몸에 어떤 상태가 되고 뭐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해 놓고 나면 야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피라 해도 안 핀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를 통한 벌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도 이런 번뇌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를 함으로써 그 번뇌라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정말 이거는 이제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끊임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걸 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 어리석음의 뿌리를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제일 어떤이 뭐냐? 지금 여기서 선한법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25가지 선한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어떤 걸 뭐라고 치냐는 지혜로 칩니다. 그 비유를 이렇게 해요. 부처님께서 발자국, 그 이제 코끼리 발자국경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세상의 발자국 중에서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법 중에서 가장 어떤 건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사실은 번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격다식으로 버려갖고 절대로 번뇌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법에 대한 정확한 통찰, 이해 그걸 완전히 깨뚫어 알게 되면 내가 이거 막 좋은 여자라고 막 칭찬하다가 나중에 이거 알고 보니까 완전 꽃뱀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너무 정나라하게 알게 되면 정념이가 뚝 떨어지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뭐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해가 되면 저절로 마음이 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애착이 뚝 끊어지는 거지 억지로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혜가 좀 최근 들어서는 좀 아르바리라는 명목하에 이 지혜를 마치 개발하는 것이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조금 오인되는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혜를 개발을 해서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이런 그 우리한테 있는 그런 번뇌를 버려주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14가지 그런 법에 대해서 불선한 법이 있는 그런 걸 모르면은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이게 자란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그럼 어떻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이건, 아, 이건 불성법, 이건 성법이라는 거 확실하게 딱 구분해가지고, 이 불성법을 완전히 소멸해 나가는 게 바로, 수행이다, 그죠? 그 칠불통매라고 하시죠, 그죠?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재앙막자, 중성공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처님이 공통을 한 건 선과 불선을, 일단 불선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했거든. 선을 개발하는 거.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아름다운 망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샀다, 믿음입니다. 뭐 믿음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믿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주로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 또 사성제에 대한 믿음, 또 이제 그 연기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는데요. 또 선법과 불선법을 확실히 믿는 거, 이것도 이제 맨 법에 대한 믿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이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믿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또 정화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전륜성하게 가지고 가는 구슬 중에서 흙탕물에 이 구슬을 넣으면 그 물이 정화되는 구슬이 있다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을, 이런 믿음이, 삼보에 대한 청정한 진심이 생김으로써 그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에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뭐 우리가 이제 제가자들이 보통 이제 절에 와서 그 하룻밤 자면 그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고 이런 것도 이런 신심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지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신심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되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제 약하고 지혜, 뭐 아르바리만 많고 지혜만 너무 이제 머리만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천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과 지혜는 적절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챙김 사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그러고 믿음의 그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법을 듣는 거. 이게 믿음이 이제 생기려면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성스러운 제자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바른 정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법을 듣는 것이 이런 진심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진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면 계속 혼란스럽고 의심이 일어나고 신심이 안 생기고 이 의심의 반대가 신심이죠, 그죠? 그럼 이 신심은 또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또 뭐와 관계 있느냐 하면 이 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해를 통한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확실히 이제 달라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확실히 없어지는 게 사견과 의심이 사라지는, 영혼이 사라지는, 질투 인쇄라고. 뭐냐 하면, 이 삼,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또 정견이 확실하게 생긴다. 정견과 믿음이 그러니까 동시에 갖추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법에 대한 이해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야 이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거 사띠죠. 근데 여기 나타남 이거를 뭔가 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네요. 마음과 대상을 보호함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나 그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졸업해서 깨달았어요. 오후 시간에 이거 하면 강의하면 졸을 마요. 네? 낯설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스님들이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아미란 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좀 쓰고 외우고 그런 과정을 좀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손으로 써가면서 외우고 하나하나 우리 학교 공부할 때처럼 연습장에다가 좀 쓰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책을 이 나오는 그걸 통해가지고. 저도 이거 처음에 이제 아미담마를 제가 한 10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그 책 처음으로 이제 대림심화 광고수의 밑바닥에 냈을 그때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한번 보면서 연습장을 두 번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수학문제 풀듯이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이게 넘어가면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지식 두 가지 법, 이거는 외워야 되겠다. 그래야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마음이 몇 가지고 이런 걸 선생님들이 다 모르더라도, 이 마음과 마음 부수에 대한 이런 것만 좀 정확히 이해를 해도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수행 중에서, 이게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수행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수행을 하다가, 뭐, 화두를 들어도 그게, 결국 화두를 챙기는 그 자체가 산띠를 개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그 생긴, 그 정신적인 또릿또릿함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결국 뭐 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자기 마음을 보고 그 마음 상태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거기 있는 번뇌를 소멸했을 때 그게 이제 수행이 나아지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무용담은 많은데 실제 사람 보면 바뀌는 게 없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자기가 출가하기 전과 출가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한 비교를 해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성격이나 이런 거.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을 계속 따르는 노력을 안 해요. 들여다보고, 아, 이거는 내가 이런 또, 이런 막 남한테 이렇게 거친 요소가 나 있구나. 또는 좀 썸을 잘 내는구나. 또는 이런 거에 집착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이제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서 얼굴이, 그러니까 거울을, 연예인들 맨날 거울 들고 다니잖아요. 왜 그거 들고 다니겠어요? 혹시나 얼굴에 뭐 때가 묻었을까? 네? 자기 얼굴 중요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게 얼굴이 생명이니까 얼굴에 뭐가 때가 묻거나 뭐가 났을 때 즉시 그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들다 본다면 계속 뭐 또 흐트러진 건 없나. 연예인들도 그만큼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 자기 그 연예에서 그 유지하려면 아마. 그러니까 스님들도 사실 이 마음, 스님들은 마음을 닦는 건데 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이 지금 오염이 되는지, 탐욕에 오염이 되는지, 성냄에 오염이 되는지, 아니면 어리석음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계속 들여다봐서 그런 걸 자꾸 너네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루운동 같은 경우도 탁 뛰어오다가 도약판을 탁 밟고 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꾸준한 노력이 쌓여서 어느 정도 탁 튀면서 소위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구가 일어나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뭐 로또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부처님은 그 분명히 경전에 그랬거든요. 점진적인 노력, 점진적인 훈련, 점진적인 지혜의 성장에 의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래가 이게 나중에 무르익고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번호라는 게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런 훈련을 솔직히 잘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뭐냐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안 변합니다. 자기 마음 안 보면 결국 이 수행에서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오염을 버리는 게 수행인데 자기 마음을 볼 줄 모르면 어떻게 사람 변하겠어요?
약간 기술적으로 뭐 좀 경험이 많이 쌓여서 달라지는 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스님들이 자기 마음을 자꾸 관찰하라고 이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론 같은 거, 이론 같아 보이지만 이게 실제예요, 실제. 내 마음에서 다 관찰이 되고 그게 실제로 아 이렇게 작용하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이제 해태 원칙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걸 뭐 질투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마음 속에서 다 확인이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띠 이런 것도 아 이렇게 사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런 노하우가 쌓여서 그러니까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대체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잖아요. 유현진 같은 선수가 유현진이랑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추신수 이런 애들 야구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신수가 왜 대타자겠어요? 어떤 투수가 던져도 그걸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영입을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어떤 공이 날라와도 그걸 그 자기가 딱 맞게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가지는 능력은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그 경계를 번뇌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수행의 능력이거든. 우리가 익혀야 될 능력이다, 이게, 그게. 근데 뭐, 화낼 상황에서 다 화내고, 집착할 만한 상황에서 다 집착하고, 뭐, 그러면 그게 뭐,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 그런 사람들한테 메이지링에서 그, 어? 스카우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스님들의 그 가지는 특성이나 노하우나 이런 데서 세속인과 다른 그 노하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이제 세속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요즘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스님들 못지않게 세속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수행의 경험이 없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으로 그 제가자를 끌고 가는 걸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수행에서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게 이제 수행의 진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하루 이틀에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뭐 탁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막 그 한번 스매싱 할 때 그 속도가 200km인가 뭐 그 정도 넘는다 하잖아요. 계속. 그 빠른 공을 어떻게 딱 치겠어요. 그건 생각하면 늦어. 몸이 가야 돼. 막 진짜 수도 없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수행이라는 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 건 되게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거를 이제 자기 공부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 어떤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법을 공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깨닫는데, 부처나 벽지불이 스스로 깨닫는 게 최소 몇 아승 직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온갖 시행착오 다 하겠다고 나갈 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거를 이제 실제 실천하면서 그 법의 의미를 이해해 나가는 게 진짜 빠른 길이지. 그게 진짜 경전입니다. 경전.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뭐 수업하니까 듣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스님들, 그, 앞으로 이제 성가생활 하는데 되게 유용한 그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공부해보면 이익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띠라고 하는 게 이제 삿다. 이거는 이제 믿음이고요. 사띠는, 이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또렷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렷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된 번역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써요, 요즘. 마음 챙긴다는 것은 이 사띠가 일종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챙겨주는, 이제 마음을 잘 챙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음 챙기려고 번역을 하셨다고 봐요. 저는 이제 강국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도 영어에서 이제 요즘은 이 마음 챙김은 저 마인드풀니스로 번역을 합니다. 마인드풀. 그러니까 마인드가 마음으로 번역이 되고 풀이라는 게 이제 주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 챙김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또 많이 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말은 이제 그 말만 들어가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가 좀 어려운데 알아차림은 조금 접근하기 쉬워서 실제 수행을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좀 편해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는 개념과 약간 결부된 개념이 있긴 있어요. 삭디만 딱 꼬집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편인데, 왜냐면 이건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알아차림, 삭디라고 하는 그 역할은 뭐냐 하면, 대상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신이 이렇게 별로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할 때는 그 대상이 껍데기만 보잖아요. 대충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그 대상을 깊이 볼 수 있다, 그죠? 이것도 그냥 대충 보면 컵인데, 이걸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건 또 물질의 집합이다. 또는 뭐 4대의 집합이다. 이렇게 4대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석서에서 비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에 떠다니는 것, 떠다니지 않는 것. 돌은 물에 넣으면 쏙 빠지잖아요? 근데 물은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상에 둥둥, 껍데기로 둥둥 떠다니지 않고, 대상에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삭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대상, 삿디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어렵고, 몇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보면, 첫째는,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 같이, 이렇게 정신을 딱 차리고, 일종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신 차림, 또렷또렷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신이 차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감각 기능에 이제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들어올 때 이게 이제 번뇌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을 딱 차리고 그걸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삿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보호해준다. 뭐로부터 보호하겠어요? 그렇죠. 번뇌가 오염되지 않. 우리가 이제 보통 대상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번뇌가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 차림이 있으면 이 순간에 번뇌가 작용하지 않고 지혜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챙김, 이거는 알아차림, 삿디는 그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을 기억하는 데도 아주 또 기억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함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 기억이라는 것을 살려서 번역을 억념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어요. 억념, 기억업자 써서.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최근에 이제 이런 빨리 경쟁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아주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많은 큰 스님들이 이 정념을 바른 생각으로 다 번역했어요. 번역을 할 때. 팔정도 번역하는 걸 보면 정사유도 바른 사유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정념은 바른 생각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념의 뜻은 바른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또릿또릿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진 상태 이런 것이 의미지 그게 생각의 의미가 아닙니다. 삿디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삿디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법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띠가 있냐 없냐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띠의 번역 중에서 사띠를 번역할 때 사띠가 원래 기억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억자를 쓰고 그래서 이제 억력으로 옛날에 번역을 했다. 중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억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이제 저 산스크리트 저 이제 바람 저 힌두교 같은 데 가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 의식이 복잡한데 그럴 때 하는 그 의식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외우느냐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환자 건너도 외우고 막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외운대요. 그거는 외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운다는 정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려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기억이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처님 숙명통 이야기할 때 과거 전생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띠의 힘이 강하면 아주 오래된 것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기억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이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거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법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자기가 법을 기억한 것이 바로 작용되게 하는 것도 사띠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사띠의 기능 중에 기억이라는 기능도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신적으로 똘똘해서 대상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대상과 직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보통 대상과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처음에 접근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진짜 모습에 직면하는 겁니다. 보통 처음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안 보다가 이제 자기 마음의 거울을 이렇게 한번 대보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자기가 몰랐더니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로 이걸 도망가려고 해요. 안 보고 싶어 해요. 괴로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감정의 동요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띠 역할이에요. 직면, 대상과 직면하는 거죠.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기 때문에요. 알아차림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뭐 진짜 몇 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4년차가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 대년차경.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마음 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띠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또릿또릿하고 대상을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또릿또릿 정신적으로 아주 각성된 상태, 또릿또릿한 상태를 만들어서 양심과 수치심은 다,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건가요? 이 양심과 수치심은, 양심은 악행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고, 수치심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했죠, 두려움. 누가 뭐라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는 이 양심과 수치심이 이 세상을 지켜나는 두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가는 거다. 안 그러면 뭐 양심과 수치심이 없다면 막 서로 막 원하면 다 가져가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선한 마음에서 이제 불선한 마음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없고 수치심도 없었죠. 그냥? 선한 마음은 양심 수치심이 있는데 이 선한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뭐가 다르냐,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하다는 말하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 된대요. 이 첫째, 아까 말했듯이 불교에서 이제 좀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산디라는 건 정신이 또렷하다 이거예요. 이 정신 차림이 있다 이거죠. 정신이 바짝 차려진 상태. 그러니까 또렷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탐욕이나 성냄이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대상을 붙들지도 않고 미워 싫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건 뭐를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원하는 것만 보거나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보려고 할 건데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가 선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책에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몸은다 이렇게 뭐 신수신법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알아차림, 분명히 이해하면서 알아차림을 묻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 신심경에도 그거 나오죠. 단막 정의하면 통념명백이다 이런 말 나오죠. 유형 간택이 돼. 지도는 지극한 도는 뭐 어렵지 않은데 단지 간택을 그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지혜가 생기는 원천이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본다. 그거는 이제 빨리요. 야타부다라고 해야 된다. 야타부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 말이 있는 그대로. 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되지 않고 그 사물이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탐욕이나 성냄이 작용하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식의 그 자기가 보는 거지 그 실상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실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바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어야 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탐욕과의 반대가 되니까 탐욕 없음이겠죠. 그렇죠?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까요? 성냄은 성냄이 없는 상태고 그 성냄이 없는 마음하고 이 성냄이 없는 마음이 그러니까 중생들, 살아있는 생명체에 가면 그걸 자애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제, 그 성냄 없음이라는 건 모든 이제 뭐 물질이나 뭐 다 해당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특별히 맵다. 우리가 빨려 맵다라고 그러죠. 맵다, 숙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애견. 그러니까 이 자애견의, 자애라는 말은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거든요. 이거는 이제 성내법성 아도사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자세한 것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너무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도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중립. 이건 이제 따따라마따따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쓰는 마음, 이제 마음 상태가 균형 잡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탐욕 같은 경우는 탐욕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다른 마음 부수 중에 이 탐욕이 딱 이렇게 뭐가, 뭐라 하면 딱 튄다. 요즘 뭐, 그거 말로 하면 튀어 오르죠. 그죠? 그게 주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선한 마음은 이 여러 개의 마음 부수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게 이 중립의 역할입니다. 이 마음 부수와 마음과 마음 부수를 공평하게 자라거나, 뭐 어떻게 자라거나 아니고 모자라거나 하네. 그냥 제가 누구한테 좀 맞겠다. 자료를 주고 이게 좀 치라고 했는데. 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 상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정신도 뚜렷뚜렷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신심도 있고 확고한 신심이 있고
그리고 양심과 수치심이 있고 또 마음은 아주 조화로운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치우친 게 아니라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불교에서 선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씨 잡고 착한 걸 선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한 선하다, 구살라라는 거 하는 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구살라는 풀이 있는데 그것 이 손 안 비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정신 상태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어떤 상태를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선생님들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거기 보면 이제 PC 최적화라고 나오죠. PC에 이제 그런 악성 코드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제 이게 좀 이 컴퓨터가 작동하기에 아주 좀 오염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걸 딱 최적화해주면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최적화된 상태가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 오염원들을 더 벗어나서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 그런 상태가 이게 이제 어떤 선한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 여기서 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긴 다 정신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 무수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마음 무수를 이야기하고 여기 마음은 그냥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무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누는 거지 사실은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가볍다 이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이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아주 가벼워진다. 정신적인 불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 이거는 이제 가벼운 게 아니고 참 경화는 편안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고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화입니다. 빠사띠. 그 다음에 가볍다. 이거는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선생님들 뭐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번 딱 하고 이제 몸이 가뿐해질 때 보면 몸이 가볍다 이런 걸 느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마음이 이렇게 선한 수행을 하고 나면 보면 이제 앉아 있으면 몸이 되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 마음과 마음 무수가 아주 가볍고 그러니까 둔하지 않고 아주 가벼운 상태가 된다. 그죠? 그리고 부드럽다. 우리가 예를 들면 화가 나면 어때요? 마음이 뻣뻣해지죠. 그죠? 막 마음이 탁 이렇게 굳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 계속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뻣뻣함이 없고 마음이 부들부들 솜털같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이 선한 마음 상태는 깨어있으면서도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리고 마음이 적합하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부적합한 상태가 버려지고 어떤 선한 우리가 말하는 지혜나 삼매를 개발하거나 또 이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능숙해진다. 이거는 이제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마음이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막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막 의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런 상태. 우리가 화가 나고 이러면 막 그렇잖아요. 화가 나거나 욕심이 없으면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막 다급하게 하다가 막 실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마음이 딱 정신이 딱 차려져 있고 마음이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곧다 바르다 이거예요. 이게 선한 마음 상태가 되면 마음이 바른 상태가 되는 거죠. 삐뚤어지거나 꼬여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바른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9가지의 어떤 마음 부수, 심리 작용을 선한 마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 된다 하는 것은 이 19가지 형태의 마음 상태가 다 갖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또렷또렷하고 마음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또 편안하고 또 마음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잘 균형 잡혀 있고 탐욕과 성냥도 없고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정말 지혜가 생기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가장 좋은 악성 코드가 완전히 다 제거된 상태가 되죠. 선생님들 마음의 악성 코드는 뭐겠어요? 번뇌죠, 그죠? 그런 번뇌들이 싹 제거되는 상태. 물론 이건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기선한 마음 일어나는 동안에는 번뇌가 없어요. 반대니까. 그렇지만 이건 또 마음이 약간 알아차림이 약해지거나 또 마음이 약간 느슨해지거나 이러면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선한 마음 상태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선한 마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세 가지, 여섯 가지는 또 뭐냐 이제 때때로 일어나는 거는 뭐냐 하면 지혜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예를 들면 내가 스님한테, 스님들한테 막 욕을 딱 하려고 하다가 악차하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제 바른 말, 부드러운 말로 바꿨다 이러면 이제 절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것도 선법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라든가 행동을 할 때나 생계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좀 편하게 먹고 살라고 사주를 봐주려고 하다가 아 이런 삭된 생계다 하고 멈추고 만약에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 탁발이나 이런 걸 의존해서 생계를 한다면 이건 바른 생계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무량이죠. 무량. 우리가 사무량심 이야기잖아요. 사무량심. 그 사무량심이 뭡니까? 뭘 사무량심이라고 그래? 자비 기사라는 거죠? 자애. 자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아도사. 성내 목숨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마음구슬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것과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이제 같은 범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비기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은 대상이 항상 중생입니다. 살아있는 중생을 이야기하네요. 살아있는 생명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컵에, 이 물병을 보고 이거 자의식, 아, 물병에 대해서 자의식을 익힌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물병은 그냥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 써도 우리가 자비기사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한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애심은 따로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구슬은. 그 다음에 비는 연민이고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희는 함께 기뻐함. 이거는 이제 가문화 무디 있다. 그죠? 사는 뭐예요? 사. 자비지 사. 그 사가 뭐예요? 사. 뭘 사라고 합니까? 평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평온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온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마음구슬 중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거 중립. 이게 삽니다. 자. 자비희사 할 때 그 사는 어떤 균형 잡히고 아주 완전히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 그 중립의 평온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마음구슬이 안에 포함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함께 기뻐함하고 연민, 까르나 무디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연민은 뭐냐면 자애심은 우리가 이제 이 중생들이 건강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연민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민은 대상이 달라요. 자애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대상이 되는데 이 연민은 고통받는 중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상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대비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대비. 그죠? 물론 대자, 대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비라고 하는 거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라서 이런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법을 설하기 때문에 대비십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곳이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대비사상을 더 내신. 아니요, 이제 3계 윤회하는 사람은 다 상계라는 예를 들어서 뭐 새끼나 무새끼 어디 태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일시적인 거기 있다가 또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다시 욕계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하는 모든 중생은 다 상계가 화택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불타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계에 있는 중생은 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중생들이 다 대비심의 대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기뻐함은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이게 뭐하고 반대입니까? 네, 질투하고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남방에서 가면은 제가 이제 처음 미얀마 갔을 때 그 남방 스님들이 항상 그 누가 뭐 좀만 잘하면 좋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수행 잘했다 그러면 뭘 잘하면 항상 얘가 와가지고 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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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거든요. 그 싸도 싸도 싸도란 말이 빨려요. 뭐냐면 싸도 싸도 이게 이건 뭐냐면 굿이다, 잘했다, 훌륭하다, 선제 선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조금 좋은 일을 하면은 항상 옆에 와서 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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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게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사촌이 뭐 논사만 배 아프다는 거잖아요. 뭐 출발해도 비슷하더라고, 질투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같이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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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예요. 아, 잘했다. 참 훌륭하다. 이런 게 이제 질투심을 버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원래 사무양심이라고 하는 건 성냄을 버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마음들입니다. 다. 선생님들도 이제 주변에 누가 잘하면 항상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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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원래 이제 이런 법회가 끝나도 남방에서는 항상 이제 뭐라 하냐면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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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이제 같이 잘했다 뭐 서로서로 이제 칭찬해줘. 다음은 이제 지혜. 이건 이제 어리석음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빠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마냐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산스크리트 발음이고 빨리어로는 빤냐라고 합니다. 빤냐. 그리고 이제 이 어리석음 없으면 모화가 어리석음이잖아요. 아모화. 어리석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남방에 어떤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3회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로바, 도사, 모화 이게 탐지치거든요. 로바, 도사, 모화. 그러니까 아로바, 아도사, 아모하. 이게 이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바, 도사, 그 다음에 모하. 이것이 일어나게 하지 말고, 아로바, 아도사, 아모하가 되도록 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음은 법의 본성을 잘못 보는 거라면, 지혜는 법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의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깨뚫어 가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특징이 이제 어리석음과 반대 개념이에요.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는 거죠. 이 지혜의 그 원인은, 가까운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매로 되어있죠, 삼매.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에도 보면 자주 나옵니다. 삼매를 개발해라. 삼매를 개발한 비구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게 삼매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도 삼매가 여신지견의 원인이라는 말이 수두룩하게 자주 나옵니다. 여신지견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삼매가 필요한데, 이 삼매는 뭐냐? 번뇌가 가라앉은 상태가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 상태가
지혜의 원인이 된다던가. 오늘까지 이제 제가 불선한 마음하고 아름다운 마음 모수 25가지 그리고 이제 선한 마음 불선한 게 14가지 뭐죠? 선한 마음 25가지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이제 제 계획보다 약간 밀렸는데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제 마음하고 이 마음 모수가 어떻게 결합을 하면 따라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8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마음을 이제 이 마음수를 좀 이해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중에 마음 89가지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욕계 마음하고 무색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